할당율 쪽까지 갔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39페이지에 부동산 가치와 정보비용은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이 투자론을 한 다음에 이제 편법을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건 나중에 좀 하도록 합니다. 왜냐면 계산 문제는 지금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나중에 하고. 잠시 이제 제가 그 교수실에서 궁금한 거는 세종시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제가 궁금해서, 그죠? 더블도 쳤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이 분양인데 5억까지 올라가지 않았나요? 너무 낮췄어요. 그 우리 계도 선생이 하나 여기 작년에 하신 선생이 그 세종시 사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죠. 뭐 많이, 저만 올라간 게 아니네요. 아주 부러운 눈치로 자 그래서 할게요.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47페이지로 갑니다. 147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147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제2절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 지대론이라는 게 있죠. 지대론에다가는 배표를 한 두 개 정도 쳐놓으세요. 두 대. 그래서 지대와 지가라는, 밑에 이제 할인율이라는 자체는 아직 잡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대와 지가만 좀 잡아보겠는데, 자, 만약에 갑돌이가 지주예요. 토지 소유자. 자, 그러면 이 지가라는 거는 토지의 가격이에요. 뭐의 가격이다? 토지의 가격. 그래서 3억이라는 것은 이제 가격이고요. 이걸 빌려줘요. 농경지가. 그럼 지대라는 건 토지의 대가로 토지의 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지대는 그냥입니까? 토지의 임대료입니까? 토지 이용자가 토지 소유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대는 우리 유량이라는 개념을 써요. 일정 기간 동안에 대한 유량이고, 지가는 그냥이요, 토지의 가격이에요. 가격이라는 자체는 일정 시점이니까 저량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유량이고, 일정 기간, 이것도 저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데, 일단 밑에 가시면 지대의 고찰이 무슨 아파와 무슨 아파가 있어요. 고전 아파와 신고전 아파가 있죠. 박스를 가보세요. 박스로 정리해 볼게요. 박스로 정리해서 고전 아파와 신고전 아파에 대한 결론으로 이제 그 리카도서부터 이제 이론을 쭉 들어가겠는데, 자, 갑니다. 자, 이 지대론이라는 자체가 문제 하나가 배정이 돼요. 쭉 이론 자체를 이제 나열하면서 지도론을 이제 보겠는데, 농경지입니다. 농경지. 농경지대, 농경지의 지대이론이에요. 지대이론.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대라는 건 고전아파가 옛날 아파고요. 신고전아파가 나중에 나오게 된 거죠. 신고전아파가. 고전아파는 과학의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원시적으로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또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는데요. 들어보시면은, 자, 부중성에 의해서 땅이 한정돼 있어요. 그럼 땅이 희소성이 또 강하고요. 그 상태에서, 자, 땅이 제한된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는 사람 인자에다 입구 쳐서 먹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곡물, 밀수요, 곡물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곡물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곡물을 재배하려는 임대 수요자들이 막 늘어나죠. 그래서 이 지대라는 것이 이 생산비를 빼고 이 지주가 다른 자본에 대한 생산비를 빼고 남아있는 지대가 가져가는 거니까 이 지대를 잉여로 봅니다. 물어본다? 잉여. 불로소득으로 불어요. 남아있는 잉여로. 근데 얘네들은 틀려요. 얘네들에 대한 그 전에는 어떻게 지대가 잉여냐. 이건 요소 비용이다. 생산 요소에. 자, 농지가 택주로 바뀝니다. 그럼 농지가 택주로 바뀌면 그냥요, 계량 비용이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게 되면은 건설회사가 토지 취득비용이 비싸지잖아요. 그럼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곡물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은 게 아니라 지대가 높아서 곡물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라는 거가 높기 때문에 곡물가격이 높다는 것은, 자, 지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산비도 들어가죠. 그럼 거기에 대한 생산 요소의 비용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잉여다, 비용이다, 비용.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전아파는 잉여로 보고요. 신고전아파는 비용으로 봐요. 그럼 고전아파는 토지 자체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토지를 다른 생산요소와 자본과 엄격하게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해서 이건 특별한 거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잉여다. 근데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요소 비용으로 봅니까? 그러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 똑같은 요소이기 때문에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토지는 자본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전아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차익지대설을 얘기를 하는 리카도입니다. 그러니까 리카도는 이제 비옥도를 강조하고요. 비옥도 나오면 또 리카도를 찍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고전학파가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요구하거든요. 지대를 소유권으로 절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마르크스는 절대지세설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절대지세설. 그래서 얘는 강제적으로 요구하니까 마르크스다. 이렇게 이제 잡으시면 되는데요. 자, 들어보도록 하죠.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봤다? 인여. 신고전학파는요. 비용. 그래서 자, 야매를 좀 쓰겠는데 이게 여름철에 막 가는 개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고전 잉어. 오래된 잉어가 있어요. 이만한 물고기가. 이거 잡아먹으면 신고가 합니다. 그러면 잡아먹으니까 그냥요 누구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냥요 비용이 나가요. 그다음에 이제 고전 잉어. 신고 비용. 암기할 수 있겠어요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 볼게요. 자, 고전학파는 지대에 대한 논쟁에 지대를 두 번째 그냥입니까? 잉여로 봤습니까? 그래서 지대와 생산물과의 관계는 지대는 우소비용이 아니라 생산물 가격에 지대를 결정하죠. 신고전학파는 지대에 관한 입장이 잉여입니까? 요소비용입니까? 그럼 지대는 요소비용으로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하죠?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뭐 전페이지에 다 내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밑에 전통적인 지도론의 리카도의 차익지대와 오른쪽에 보시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전학파인 리카도를 이제 볼게요. 리카도가 고전학파거든요. 걔가 차익지대를 얘기합니다. 비옥도의 차이인데 비옥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비옥도 나오면 무조건 리카르도를 찍고요. 리카도라고도 하고 리카르도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옥도의 차이에요. 그럼 갑돌이가 지주라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땅을 빌려줘요. A, B, C한테 땅을 빌려주면 비옥도에 따라서 똑같겠어요? 땅의 질이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를 상급지, 그 다음에 여기를 중급지, 그 다음에 여기를 하급지라고 하고요. 우리가 우등지가 좋아요, 열등지가 좋아요. 우등지가 좋고 열등지는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최열등지라는 건 뭐냐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지대가 아예 안 생기는 낮은 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아예 낮아지는 곳을 얘기해서 이 지대가 낮아지는 최열등지를 또 한계지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리카도는 이 지대라는 거는 매상고라는 게 뭐냐면 밀을 판매하게 되면 밀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하면 매출액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생산비를 빼요. 그게 곧 지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임대료를 받게 돼도 건물에 그냥입니까? 매출액이 있으면 비용이 있습니까? 비용을 내야 되죠. 그래서 됩니다. 그럼 얘가 100원이다 일정하다고 봤을 때 똑같이 다 1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수확하는 매출액이 비옥도에 따라 똑같을까요? 비옥도에 따라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가장 상급지가 많이 벌죠. 그래서 얘가 500원 벌고 400원, 100원이라면 이 차이가 지대라는 거죠. 그럼 얘는 400원 벌고 얘가 300원 벌고 얘는 제로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도 얘가 나오니까 이 차이만큼 지대를 먹는 거예요. 다음에 차액. 비옥도의 차액. 그래서 차액 지대설이에요. 비옥도의 차이만큼 먹으니까. 자, 그러면서 얘가 한계지에는 지대가 아예 제로입니다. 그러면 지대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수학이 체증하다가 희소성에 의해서 수학 체감의 법칙을 주장하거든요. 체감의 법칙. 그래서 얘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자, 근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나타납니다. 자본주의는 그냥입니까? 토지의 사유화가 생깁니까? 그럼 토지를 가질 수 있죠. 그럼 가지게 되면은 그냥요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죠. 소유권 요구 나오면 마르크스 절대지세를 찍으셔야 돼요. 그럼 강제로 요구하니까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하네요. 발생해요.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제 암기하냐면 자,
비옥도에 도드라가고 리카도에 도드라가요. 그럼 비옥도 나오면 마르크스 찍으셔야 돼요. 리카도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졌어요? 도드라가니까. 그럼 선운도 찍으시면 안 돼요. 그럼 도가 들어갔다는 건 비옥도죠. 그럼 비옥도에 그냥입니까? 차익이 발생합니까? 그럼 절대요. 차익이에요. 그럼 한계 지는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고요. 소유권 나오면 마르크스예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소피 마르소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저희 나이대가 소피 마르소. 그럼 소유권 나오면 누구다? 마르크스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비옥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권이 중요해요. 소유권으로 그냥이요 사유하니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한계제도 요구하니까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신고전압파로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갈게요. 자, 갈게요. 지금 좌측에 리카도 있어요? 리카도. 리카도는 1번에 자, 갑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비옥도라는 단어 있나요? 찾았죠? 비옥도. 토지의 희소성이라는 단어 있죠? 수학 체감이 있죠? 그 얘가 나오면 다 이건 리카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3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요거는 중요한 건 이제 오른쪽에 4번에 자, 리카도는 칠판을 보시면 그냥이요 고전압파예요. 그럼 생산비를 봤어요? 지대를 경제적 잉여로 봤어요. 잉여로 본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은 위치 문제를 경시해서 얘는 위치가 이 수송비 위치가 아니라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 차이만 둔 거죠. 자, 그러면 최열등지 한계지에는 지대를 발생한다는 걸 설명했다, 설명하지 못했다. 못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제가 아까 소유권 나오면 마르크스 찍으라 그랬죠. 그럼 얘는 차익이에요? 절대예요. 그럼 마르크스의 절대제는 소유권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1번에 가시면 토지 소유라는 단어가 있나요? 소유, 소유 있어요, 소유? 소유, 소유. 소유한다는 독점적지이기 때문에 최열등지 한계제도 지대가 발생 안 한다, 발생한다. 발생한다는 거고요. 2번에 그냥입니까? 토지의 사유화가 생겼습니까? 사유화가 생겼고, 3번에 토지의 비옥도와 생산력이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하죠? 얘는 4번에 보시면 지대 상승이 곡물가격 상승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문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1번하고 12번입니다. 11, 12. 자, 차익 해설이 리카도는 칠판 보시면은 지대를 그 생산비로 봤어요. 경제적 잉여로 봤어요. 잉여로 봤고요. 틀었죠, 그죠? 그 다음에 12번에 절대가 마르크스의 소유권을 강조했죠. 그냥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도 최열등지의 지대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가셔야 되죠. 아시겠죠,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9페이지 가시면 친해으로 갑니다. 149. 그래서 149로 갑니다. 튜넨이라는 학자도 고전압파라고 적으세요. 무슨 압파다? 고전압파. 튜넨도. 튜넨도 이제 고전압파로서 자, 이 차익세설에다가 수송비라는 걸 강조합니다. 수송비에 따라서 위치가 다르서 위치지대설이라고 하거든요. 위치지대설. 그래서 우리가 또 입지교차지대설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써요. 또 직접 농사를 지려고 시골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농업 입지론을 전개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집약적이다 조방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쪽은 집약농업이고 바깥은 조방농업인데 자, 이따 후술을 하겠고요.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안쪽도 중심지니까 지대가 높아요. 중심지다 보니까. 그러면 지대가 낮다, 지대가 높다. 높고 나갈수록 지대가 낮아요. 얘가 있을 때는 자동차 시대가 아니라 운마차 시대입니다. 모든 농산물이 들어왔다 나가요. 그럼 나갈수록 나갈수록 그냥요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 수송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거는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은데요. 나갈수록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안쪽일수록 수송비가 절약되니 안쪽일수록 그냥입니까? 위치가 좋습니까? 땅값은요, 비싸요. 그럼 여기는 집약농업이라는 건 뭐냐면 좀 비싼 것들을 판매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가 적어야 돼요? 좀 커야 돼요. 크고, 이런 것들을 지배하라는 거죠. 임대료를 많이 지불할 거니. 그럼 그러한 집약농업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고, 나갈수록 그냥요, 지대가 낮아져요. 그러면 조금만 내도 되죠. 그러면 좀 싸구려 같은 그 농산물들을 재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안쪽일수록 그냥요, 굉장히 집약적이에요. 나갈수록 조망적이죠. 그러니까 집약적은 뭐냐면, 이 토지 노동 자본이 있으면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땅은 제한된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시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비싼, 부가가치가 비싼 농산물들을 재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비를 강조했죠? 수송비고요.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죠. 반비례. 그러면서, 얘네들은 교통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나갈수록 1km면서 10원, 20원, 30원씩 비례하면서 증가를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저식에다가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지대라는 거는 매상고에다가 생산비에다가 수송비까지 빼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이고, 얘가 10원이면 얘가 80원이에요. 그럼 얘가 80원이면 10원으로 바뀌니까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죠. 그럼 지대곡선이 반비례가 된다는 거는, 자, 지대가 되고요. 여기서 중심지로 해서 외곽이라면, 자, 안쪽은 그냥입니까? 지대가 높습니까? 외곽으로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수요곡선 아시죠? 수요곡선도 가격과 양이 반비례니까 우하향하잖아요. 우하향. 그래서 한계지대곡선이라는 건 나가면서 지대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지대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안쪽은 조방농업이 있어야 돼요? 집약농업이 있어야 돼요? 나가면요. 조방. 그죠? 띠를 형성하면서 입지가 교차하면서 안쪽은 집약적인 농업이 차지할 것이고 여긴 조방농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이요 지대를 많이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집약적인 농업을 농사를 짓는 거고 여기 조방농업이 입지에서 6가지 띠를 형성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집약농업과 조방농업은 기울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펜 들어보세요. 핵심입니다. 튜넨의 위치지대는 1번이 나오는데, 자, 얘는 비옥도예요? 비옥도만이 아니에요. 위치에 달라서 위치지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입지에 이르는 영역이죠. 자, 현대사회는 비옥도가 중요해요? 접근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송비가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의 절약이 지대화된다는 게 주장됐고요. 그래서 이 튜넨은 나중에 버젯이라는 동시본과 알론소의 입찰지대를 연해 줍니다. 자, 지대는요, 아까 생산물 가격에서 그냥입니까? 생산비를 빼야 됩니까? 빼고 수송비를 뺐죠. 수송비는 이제 거리에다가 이제 단위당 교통비를 더했고, 곱하고요. 그 중심지가 하나이고,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교통비가 더 커지고, 지대는 작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160페이지로 가볼게요. 가시면 연결되는 부분이 또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안 해드릴 겁니다. 160페이지 가시면 제가 이중으로 해드리게 되거든요. 튜닝 또 나왔죠. 저였습니까? 그래서 튜닝은 여기선 제가 아예 찍어드릴게요. 그냥 고립국이라는 것만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교수님, 어디서 나올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3번에 내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다 몰아쳐서 나옵니다. 별표. 자,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그럼 요 오지선 다 쳐서 요들이 나와요. 그죠? 가볼게요. 1번. 지대란 매상고에서 뭐와 뭐를 뺐어요? 생산비와 수송비. 그럼 수송비 절약이 지대죠? 그럼 2번.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 3번. 중심지로 가까울수록 조방적, 집약적. 집약적. 4번, 많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주체가 어디에 입지한다? 중심지.
5번 작물 경제 활동에 따라 한계 지대 구성이 그냥이다 다르다. 그죠? 그 농산물 가격 생산 비수송비 인간 형태의 지대를 변화시키겠죠. 자 그럼 밑에 것이면은 결론의 맨 끝에 굵은 글씨만 좀 체크해 보세요. 자 시장이 가까운 지역일수록 무슨 농업이 입지하죠? 멀어질수록이요. 조방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넘겨볼게요. 내가 뭐 전문가는 아닌데 넘겨보시면은 띠가 형성돼 있죠. 맞나요? 그럼 안쪽은 조방적 집약적 집약적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채소와 과일을 재배합니까? 채소와 과일이 더 비싼 거라는 거죠. 여기서는 난 전문가가 아니지만 맞아요? 그럼 이런 농업이 조항농업이에요? 지방농업이에요? 나가면 나갈수록 뭐 버터치즈 같은 낙농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조방적 이용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편하게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얘는 무슨 비를 강조했죠? 그럼 수송비가 나가면 많이 들어가요? 들어오는 게 좀 적게 들어가요? 나가는 많이 들어가죠. 그럼 어디가 위치가 좋아요? 안쪽이 좋죠. 대답해봐요. 어디가 좋아요? 안쪽이. 정말이에요? 그럼 안쪽을 찾아야겠네. 그럼 그냥 해야 돼요? 임대를 많이 내야 돼요. 많이 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임대를 많이 낼 거예요. 그러면 너 어떤 거 하려고 그래? 내가 찍어줄게. 집약적인 농업해. 그러는 거죠. 그럼 집약적인 농업은 그냥입니까? 이 농작물이 가치가 높습니까? 그리고 판매액이 큰 것들을 이 농사 짓는 거죠. 이해 되는데. 했어요? 나가니까 그냥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 임대료를 적게 받죠. 그죠? 그럼 어떤 농업을? 조방적인 농업을 입주화시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다, 반비례다. 우상향, 우하향. 집약적이 그냥이다, 안쪽이 있다. 아주 조방놈이 바깥에서 띠를 형성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했나? 정말이에요? 그게 이제 알론소라는 입찰자 영향을 줘요. 중심지는 농사를 줘야 돼요. 중심지는 이 건물을 고층화시켜야 돼요. 이게 영향을 준 거죠. 얘가 안쪽일수록 집약적 이용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왜 안쪽일수록 그냥요 접근성이 좋아요. 상업활동하기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산업이 입지시키는 것이고 나가면 나갈수록 그냥입니까? 지대가 쌉니까? 그럼 집약적, 조방적. 조방적 이용을 할 수 있는 업을 하라는 거죠. 그럼 나가면 그냥입니까?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를 짓는 이유가 그 현대적인 입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입지 아버지라는 것 정도로 엄청난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입지 아버지라고 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이다 도시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줘서 도시가 형성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했어요? 얘 도시예요. 지금 이거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영향을 줬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니카도는 그냥입니까? 비옥도에서 끝났습니까? 비옥도만 주면 장땡이죠. 비옥도의 차이만 본 거고.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그냥이야 이 수송비를 강조했어. 대단한 거죠. 그죠? 그냥이야 안쪽이 수송비가 좀 절약돼. 정말? 그럼 땅값이 비싸네. 정말이네? 그럼 그냥이야 집약적인 걸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도시도 어떻다? 안쪽일수록 그냥이야 건물을 고층화시키고 금융업이 입지하고 나갈수록 조방적이 입지한다는 얘가 영향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티넨이 시험에서 잘 나와요. 티넨이. 아시겠나요? 이렇게. 그럼 얘가 연결되는 게 바로 연결되는 게 알론소라는 애가 입찰지대거든요.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넘기셔서 페이지 150페이지로 가보세요. 150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현대적 지대론에 알론소라는 애가 있냐? 얘가 이제 티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죠? 누가 이겼다고요? 알론소. 누가요? 알론소는 건강한 소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라고 한다? 알론소라 그래요. 알론소. 자, 그래서 좀 즐깁시다. 그죠? 저도 힘들어 죽겠어. 오전 오후 다 하니까요. 힘들어. 내도 강의고. 자, 즐겨야지 뭐, 그지? 건강한 소의 동생이 누구냐고? 알론소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론소는 아, 티네나 고맙다. 내가 도시를 입지해 볼게. 그런 거죠. 그래서 입찰제를 얘기해요. 입찰 지대론.
지대설이라고 하고요. 알론소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티넷는 안쪽일수록 그냥요 집약적이에요. 나갈수록요. 그럼 안쪽이 상업지가 있다는 게 좋죠. 그걸 이제 티넷이 아니라 알론소라는 애가 안쪽에 상업지가 입지해야 된다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얘도 띠를 형성해요. 지대가 있다면 도심이죠.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갑니다. 아까 갑하는 게 그냥이야 좀 집약적이었어요. 왜? 지대 지분을 높아야 되니까. 그럼 얘가 좀 조망적, 완전히 조망적이죠. 그러면 산업이 있어요. A산업, B산업, C산업. 입찰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경매 같은 거 들어보셨죠? 낙찰받기 위해서 가장 큰 금액을 적어야 돼요. 그러면 지가 A, B, C의 그 자기네들이 지대 지불 능력이, 자, 의사라는 게 생략되고요. 의사가 최대해야 됩니다. 최소해야 된다, 최대해야 된다. 최대한한테 낙찰이 돼요. 그죠? 최소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투자론에서 순영가라는 걸 배우거든요. 순영가라는 건 유입에서 유출을 빼서 순전히 얻는 나한테 현재 가치 순이익이에요. 그 순영가가 또 최대가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얘네들한테 입찰을 해서 낙찰을 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띠를 형성하면서 가장 적게 적어야 돼요? 가장 높게 적어야 돼요? 그럼 얘네들 중에서 얘가 제일 높게 썼죠. 너 입지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상업 입지가 낙찰이 돼요. 상업 입지. 그럼 안쪽일수록 어떤 입지를 하는 게 좋은가요? 상업용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나가니까 여기가 돈을 지가 지불하겠대요. 그게 딱 주거지가 낮고 여기는 공장을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것을 연결하니까 이런 지대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항상 자, 명동은요, 그냥입니까? 명동은 상가가 많습니까? 상업 활동하기 좋죠. 땅값이, 임대료도. 왜 비쌀까요? 그냥입니까? 장사가 잘 됩니까? 잘 되죠. 그러니까 너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면 여기다가 입지시켜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업주가 정상이윤을 먹어요. 무슨 이유는? 정상이윤.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상이윤과 생산비에 대한 거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내겠다는 거예요. 초과이윤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윤을?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제로예요. 무슨 이윤이 제로다? 남들보다 더 얻는 거를 난 포기하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겠다는 거죠. 알았어. 오케이. 낙찰.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초과이윤이 제로라는 게 중요합니다. 초과이윤이 제로. 그 다음, 이 곡선이, 자, 이렇게 연결하니까, 이 곡선이 우상향합니까? 이렇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하고, 원점을 향해서 볼록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하향하면 원점을 향해서 볼록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얘는 이제 우리가 이 연결한 곡선을 포락선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포락선. 포락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울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제일 얽게 나왔는데,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따라해보세요. 교사 교통비가 올라가요. 뭐가 올라간다? 교통비. 그래서 한계 교통비가 올라가고요. 교통비를 또 수송비라고도 얘기합니다. 수송비라고도 하고 운송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토지의 사용량이에요. 토지의 사용량이 내려가거든요. 또 이용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펜 들어볼게요. 일단 체크하고요. 150페이지 가시면 알론소의 입찰지대 있죠? 그럼 제가 하라는 것만. 자, 입찰지대 2번. 자, 얘는요. 자, 갑니다. 여기서 지대는 기업의 무슨 이유는 지가 얻어간 거예요. 정상이용과 생산비를 빼고 남은 잉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 3번. 항상 최소가 나와야 돼요. 최대가 나와야 돼요. 최대 지불 능력이 나가야 됩니다. 가진 자가 용도에 따라 결정이 되고 할당이 되는 거죠. 자, 밑에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라는 게 있는데 기억해 보시면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금액, 최대 금액. 무슨 이윤이 제로. 따라서 교사. 그럼 교통비가 올라갔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은
어느 쪽 도심으로부터 한계 지점까지의 각 지점 토지를 경매에 붙인 다음에 최고 가격을 반영했죠. 디귿 각 지점별로 최대의 지불 능력을 우리가 지대 곡선을 연결한 곡선을 무슨 지대 곡선이라고 한다?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합니다. 찾았습니까? 되셨어요? 그다음 밑에 자, 맨 밑에 가보세요. 맨 밑에 기억해 보시면 교통기술이 발달하면 교통비가 낮아져서 자, 교통비가 낮아지면 도심으로부터 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교통비 증가폭이 한계 비용이 작게 하여 일단 모든 지점이 지대를 또 하락시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가의 전반적인 하락은 토지 이용자의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토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수요를 증가시켜서 또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할 수도 있죠. 참고하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입찰제 곡선이 완만해지고 외곽 토지가 도시화되는 외곽의 교회 현상이 나타난다면 자, 한계지대 곡선은 그냥입니까? 더 연장이 되겠습니까? 연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 이렇게 가팔았는데요. 자, 교통이 발달하면 그냥입니까?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갑니까? 그럼 도심의 지가와 외곽 지가 차이가 심하진 않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MG점 밖에 지가는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져서 MG점 안에 지가 토지 수요도 증가하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거에 대한 건 나중에 제가 그 문제 나온 걸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통이 발달하면 그냥입니까? 좀 외곽으로 나갑니까? 나가면 이게 좀 완만해진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거보다도 시험 문제는 자, 이거예요. 자, 항상 이 알론서라는 입찰은 그냥입니까? 항상 최대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까? 정상인이 제로, 초과인이 제로. 우상향, 우하향, 이걸 포락선이라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따르면서 직주분리. 이 직주분리 현상이 뭐냐면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내가 나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직장이 안쪽에 도심이 있고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사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교통비가 올라갑니까? 토지 사용량이 내려가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사람이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그냥입니까? 이 곡선이 완만해집니까? 완만해지죠. 또 연장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튜넨의 이론을 따왔습니다. 누구의 이론을 따왔다? 튜넨.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52페이지 가시면은 마샬의 준지대하고 파레토 경제지대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이제 이걸 묶어보는데 좀 아까워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좀 연결시키려고 오른쪽에 양가로 4번에 가시면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게 얘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하고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랑 연결이 되는데 들어갑니다.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인데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는 이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이용 집약도.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데 그냥 노동과 자본에서 노동은 생략되고 자본만 보세요. 그럼 이거는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라고 합니다. 결합 비율이라고도 하고 대체 비율이라고도 하고 대체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럼 얘와 얘가 생산 요소가 대체 관계가 있다는 건데요. 자, 들어보십시오. 저 이론하고 비슷한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지대가 있고요. 도심에서 외곽이라면 이게 우하향하는 곡선이라고 아까 알론소가 얘기했죠.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원점에서 볼록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봅니다. 자,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있는데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요. 자, 그래서 건물을 져요. 자, 그런데 예산이 그냥입니까? 한정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을 가지고 한다면 토지와 자본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안쪽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그럼 토지를 늘려야 돼요? 토지는 좀 줄여야 돼요. 줄이고 자본을 늘린다는 거죠. 그 안쪽으로수록 자본을 늘려요. 그럼 나갈수록 그냥이요. 토지 값이 싸요. 그럼 토지를 많이 이용하고 자본을 적게 이용하는 거죠.
그럼 안쪽은 자본을 이용하고 나갈수록 토지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내가 3,000원밖에 없어요. 그럼 빵하고 우유를 다 사 먹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빵을 많이 먹으면 우유를 적게 먹는 거죠. 그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심은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냥요, 토지를 줄여야 돼요. 자본을요, 늘리죠. 그러면 조방적 이용해야 돼요? 집약적 이용해야 돼요? 저층화, 고층화. 토지의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커서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나가면 나갈수록 그냥입니까? 땅값이 쌉니까? 그러면 토지를 더 늘릴 수 있죠. 자본을 줄이죠. 그러면 집약적, 조방적. 고층화, 저층화. 저층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이 집약적이고 나가면서 조방적이면서 안쪽이 토지에 대한 결합비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산업에 따라 똑같겠다, 다르다. 안쪽은 3차죠. 그죠? 그 금융업을 하는 곳은 그냥입니까? 여기는 집약적으로 이용합니까? 그럼 안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목장업이나 농사 짓는 거는 그냥이요. 좀 1차 산업은 조방적이에요. 그럼 결합 비율이 낮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잘합니다. 자, 지금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보고 계시죠? 그러면 자, 노동을 일정하다고 보고 토지 자본에 대한 결합 비율인데 세 번째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 우하향이라는 글씨가 있죠? 그럼 1번 생산요소의 결합 비율은 생산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지대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값이 싼 뭘 많이 사용합니까? 자본. 지대가 하락하면 토지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럼 2번, 즉 자본과 토지라는 두 가지 생산요소 중 만약에 자본에 대한 사용료, 즉 자본가격이 전 도시지역에 고정되어 있다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그냥이요 높아요. 외곽으로 갈수록요. 그럼 3번에다 배표. 그럼 도심지역은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토지를 많이 이용할까요? 자본을 많이 이용할까요? 그러면 결합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의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가요? 4번. 그럼 생산요소의 대체성은 이처럼 생산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서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산업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농업 같은 경우는 성질상 그냥입니까?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합니까? 그러나 금융업은 어떻게 돼요? 안쪽에 있어야 되죠? 반대죠, 그죠? 그럼 금융업은 그냥입니까? 고층 건물에 있어야 됩니까? 농업은 그렇지 않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자, 갈게요. 자,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에요. 그죠? 그럼 둘 중에서 하나를 늘리면 하나를 어떻게 돼요? 줄이고. 하나를 줄이면 하나를 늘리는 대체 관계가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도심은 그냥이요. 땅값이 비싸요. 그냥이요. 자본을 늘려야 돼요. 토지를 줄이죠. 그럼 결합비율이 높아지고 고충화되죠. 그러면 목장업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금융업이 있어야 돼요. 왜? 생산성이 높은 금융업이 입주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나가면 나갈수록 그냥이요. 땅값이 싸요. 뭘 많이 사용하죠? 자본을. 고층화, 저층화. 그렇죠. 그럼 이런 목장업 같은 걸 입주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생산요소 대체성의 결합비율은 그냥이다. 산업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결합 비율의 안쪽은 집약, 바깥은 조반적으로 도시지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향해서 생산 요소가 대체 관계이기 때문에 우향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셨어요? 됐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 좀 하시죠.